여기 어떤 x를 t에 대한 함수로 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써준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통 줄여서 표기를 하고요. 이게 보통은 어떤 함수로 주어지죠? 이거 풀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이 제가 항상 다른 수업에서도 강조하지만 미분을 겁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양변을 적분해서 풀어버리면 된다 그런 거고, 이거의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거 자체가 그냥 뭐 AX 이렇게 비례한다면, 아까 답을 썼지만 이거는 어떤 상수가 붙고 이런 지수 함수죠. A가 음수가 돼도 되고 양수가 돼도 됩니다. 어쨌든 미분했을 때 T로 미분하면 A가 튀어 나오죠. 그래서 뭐 이거는 무시할 수 있고 뭐다 이렇게 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고, 이거는 이제 뭐 고전역학이든 뭐든 여러분이 그런 데서 배웠을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왜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막좀 이상해지고 막 행렬을 동원해야 되냐면, 얘가 이제 하나짜리가 아닌 x1, x2, 뭐 x1, x2, x3 또는 심지어 x 뭐 1에서 100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화살표를 딱 걸고 벡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도 벡터가 됩니다. 벡터가 되고 다 벡터가 됩니다. 여기서 약간 애매해지죠. 이게 과연 이렇게 쓸수 있는가? 쓸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x1의 미분이 x1에만 디펜드하고 x2의 미분이 x2에만 디펜드하는 이런 세상이면 되게 편한데, 따로따로 풀면 되니까. 요렇게 하는 거를 이제 소위 디커플드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사실 얘네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로. 그래서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x1의 이게 사실은 x1의 함수기도 하고 x2의 함수기도 하고요. x2의 미분이 x1의 함수고 x2의 함수기도 하고, 이거는 g라고 써야겠죠. 아예 다르게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x1이라고 불리는 어떤 뭐 지금 노드라고 하죠. 네트워크 컨텍스트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 자신의 어떤 변화가 나 상태에만 디펜드하는 게 아니라 나랑 연결된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당연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거의 가장 간단한 형태가 FG라고 이렇게 쓰지 말고 최대한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도 이걸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거는 AX1 더하기 DX2라고 쓰고, 이거를 CX1 더하기 DX2라고 쓰는 거죠. 이거는 혹시 그 뉴럴 네트워크 그거 그 영상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계속 쓰기 귀찮기 때문에 이 벡터라고 쓰는 거죠. 이거를 x1, x2의 큰 미분은 a, b, c, d, x1, x2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서 안 쓰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시스템을 풀때 어떻게 푸냐? 이거 이제 아주 스탠다드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리물리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거나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게 얘네들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해가지고 적분하고 그렇게 쉽게 할수 없을 수 있습니다. x1에 대해서 풀렸는데 x2가 필요하고 x2에 대해서 풀었는데 x1이 필요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하면은 요 지수함수가 힌트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x1이 바뀌는 비율과 x2가 바뀌는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얘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얘는 느리게 변하고 있으면 얘 둘이 이렇게 붙으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푸냐 그 강의를 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진짜 왜 그런 짓을 하는지만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X1과 X2의 비율이 따로따로 놀아서 되게 이렇게 다루기 힘들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찾을 수가 있냐 하면
C1, X1 더하기 C2, X2라는 X1과 X2를 어떤 절묘한 비율로 섞으면 얘네들이 언제나 요 절묘한 비율 섞으니 이거 자체에 비례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학에서 거기까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용수철 이렇게 두개 있는 시스템. 이거 따로따로 풀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X1과 X2가 서로 맞물려 있지 말 그대로. 그래서 얘네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를 기술하고 싶은데 이거 풀때 요런 비슷한 짓을 아마 할 겁니다. 얘네들 프리퀀시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 조합을 하면은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찾기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C1 X1 더하기 C2 X2라는 새로운 변수 이거를 뭐 Y1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Y1은 이 Y1 하나를 그냥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조합이 생겨서 또 Y2가 생길 텐데 그렇게 할수 있고 그러면 저 Y1과 Y2를 어떻게 찾냐 또는 C1, C2를 어떻게 찾냐 이게 바로 요 행렬을 딱 저렇게 나오도록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 또는 이거를 소위 시밀라리티 트랜스폼을 시켜서 다이아고날라이즈를 시킬 수 있습니다. 대각 성분만 남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소위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입니다. 이거 찾는 방법은 이제 소개는 안할 겁니다. 계속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 찾는 방법은 이거 여기 X 빼가지고 이제 뭐 행렬식 역 놓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그 해당 수업에서 배우시고요. 잠깐 그냥 정리를 이렇게 해봤으면 어려운 얘기가 될 거고 아까 그 용수철 문제 찾는 거 얘기했는데 저게 그 역학에서는 용수철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수철이 있을 때 보통 이런 걸 많이 하죠.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드가 있고 반대로 움직이는 모드가 있고 이걸 소위 농알 모드라고 부르고 이게 사실은 아이겐밸류 찾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역학 뒷부분에 배울지 안 배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다 연결된 문제고요.